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홍승철 씨의 사연. 이분은 178회 때, 역시 제주도에서, 네, 가만 앉아 있는데, 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중국인이라 한국말 모르나 봐. 왜 안 비켜주지? 가만 있다 말고. 네. 그래서 걷다 대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면서 비키셨다는. 네. 홍승철 씨의 사연이 오랜만에 왔네요. 네네. 유형 안녕, 민정수석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사는 홍승철입니다. 사연은 몹시 짧습니다. 조만간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집주인과 연장 혹은 이사의 양자 결단을 내리기 위해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집주인에 대한 호칭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네,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냥 사장님으로 호칭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연결음이 들리고 이윽고 집주인분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매우 반갑게 주인님 이라고 외쳤습니다. 아, 짧지만 임팩트가 강해요. 함부로 모든 어떤 함부로 웃을 수가 없는 게, 네, 어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전세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엔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놀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아, 그쪽으로 생각하셨군요. 저는 많은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했을 수도 있다. 집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집주인님 약간 뭔가 애매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친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애인이 자기를 본인을 제 친구를 주인님이라고 불러도 되냐 라고 물어보길래 헤어졌다. 아니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내 취향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그 집주인에게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홍승철 씨가 그래서 딱 한 친구의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취향일 수 있다. 홍승철 씨도 막 불러보고 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아. 갑자기 근데 그 생각나네요. 저 지난주에 나오셨던, 네, 천영성 씨가, 네, 저 이제 선곡 때문에 이제 인스타 DM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아, 천영성 씨요? 네. 네. 천영성 씨께서 갑자기 이제 곡을 두 곡 정해주셨는데, 급하게 제가 이제 그걸 준비했을까봐 급하게, 네, 곡을 바꾸시는데,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네,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다른 곡으로 바꾸면 안 될까 이러시는데. 아, 그래서 바꿔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바꿔서 이제 틀었는데. 천영성 씨가 스승의 은혜를 입으셨네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요즘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아, 맞아요. 네. 네.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니죠. 그건 그래요. 네. 네. 직업을, 특정 직업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특정 직업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써라고. 맴, 써의 번역어일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저는 선생님보다 사장님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나가 사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답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극적극적 하게 되면. 혹은, 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하거나. 아직 부사장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호칭 인플레? 호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인. 네. 근데 그게 요즘엔 선생님으로 불리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 그쵸? 봐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듯이 그냥, 님! 이랬으면 좋겠는데. 님아! 님! 네. 복수형은 님들. 님들아. 그러게요.
허친님 플랜이 뭐... 참 피하기 어렵네. 집주인과의 통화는 잘 마쳤고요. 저 민망할까봐 웃거나 정색하지 않아주신 집주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댁내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의정부에서 홍승철 드림. 네. 네. 홍승철 씨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의 노예 홍승철. 이게 주인 아줌마 주인 아저씨라고 불렀어도 웃겼을 텐데 주인님은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마스터죠. Yes, master.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마스터.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이 써의 느낌보다 훨씨 간 아, 마스터가 그러니까요. 맞을 거예요. 그치? 네. 아, 오승철 씨, 네. 남은 계약 기간 잘 섬기시고요. 마스터와 함께. 이게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고 지금 뭐 연장 혹은 이사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 전화하신 건데 주인님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사는 네. 못 가실 것 같아요. 기왕 주인으로 부른 거 서로 연장하셔야죠. 네, 서로 그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 네, 집주인도 아이 어떡하지? 했을 수 있겠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들으셨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